벌써 2년이 지났네. 그동안 난 여기서 이 가슴이 타들어가 피를 토하고 죽을 지경이다. 나리가 죽어가신 비자금으로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제가 뭘 또 어찌해야 합니까? 나리만큼이나 저도 미칠 지경입니다. 허나 저는 미치고 싶어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든 년놈에게 처절한 복수를 해야 하니까요. 반드시 나리를 벗겨시킬 것입니다. 빼앗긴 외명 직접을 돌려받고 우리 지균이가 몰수당한 과거 응시 자격도 되찾아올 것입니다. 지균이의 벼슬길은 반드시 열려야 합니다.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한양에서 전갈이 도착했습니다. 정순옹주 마마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하옵니다, 전하. 그게 무슨 말이야? 행방이 묘연하다니? 실은 옹주 마마께서 여러 날 전 도성을 떠나셨습니다. 산수와 바다를 사생하시겠다며 충청도 땅으로. 대체 이 무슨 소리야? 당장 정군을 동원해서라도 옹주를 찾아야 한다. 어서! 예, 전하. 지금쯤 당진현에서 파발을 띄었을 테고 궐에서 보낸 수색대가 인근 사냥을 이잡듯 뒤질 것입니다. 절대로 수색대에게 옹주가 발견돼서는 안 된다. 옹주의 생명을 구하는 이는 나다. 옹주는 내가 궐에 데리고 들어갈 것이야. 옹주마마, 오셨사옵니까? 얼마나 걱정했는지를 아느니? 대체 어찌 된 것이 애 몸을 구한 것이야? 어찌 이리도 아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단 말이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야? 산길에서 화적대를 만나 죽을 뻔했사옵니다. 저 여인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살아서 아바마마를 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 휘운당이... 전하, 산중기도를 가던 길에 우연히 옹주마마가 쓰러져 계신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귀하신 지체인 듯하여 정성껏 모셨습니다. 넌 위리안치 됐네. 민청이 한 사람이 아니더냐? 예, 전하. 고맙도다. 진심으로 고맙도다. 기절한 저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극진히 살펴주었습니다. 먼 한양길도 같이 동행해 주었고요. 전하, 진의를 소상히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조용히 하라. 과인에게 이토록 기쁨을 선사한 그대에게 상을 내리고 싶구나. 소원이 있느냐? 전하, 그 여인은 대주인 민치형의 한악입니다. 죄인은 그 식솔 또한 죄인인 법입니다. 지금 그 말은 날 구해준 대가가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소리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과인이 네 소원을 대신 말해볼까? 세자자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방자한 무리들이 순진한 저의 주위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의성군을 멀리하라. 귀양간 민치형을 풀어주고 모든 죄를 사하도록 하라. 전하! 민치형 그자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전하의 큰 은사를 받은 몸입니다. 전하!